열심히 살아도 절대 좋아지지 않는 삶. 네. 그래서 아까 어떤 부조리를 꼬집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, 네. 뭐 흔히 요즘 뭐 얘기합니다. 금수저, 흙수저 얘기를 합니다만은. 네. 그래서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걸까요? 아, 이 주인공 수남이 정말 모든 거를 다 겪고서 본인의 감정을 한 신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있어요. 예. 챕터 3로 넘어가는 신혼여행이라는 그런 장면인데요. 예. 그때 이제 감독님의 주문이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그동안에 겪었던 수남의 표정을 한 번에 다 표현해주세요, 정현 씨 하고 아, 찍으시더라고요. 저 장면이군요. 아, 예, 예. 그래서 저 장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영화를 예. 보신 분들은 예, 저 장면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, 예. 다른 관객분들도. 그럼 거의 영화의 마지막 쪽에 나왔던 장면이겠군요. 예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보겠습니다. 네, 꼭 봐주세요. 예. 요즘은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죠? 아,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아, 그런가요? 요즘에는. 예. 한동안 중국에서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. 예, 예. 계속 드라마랑 뭐 공연 그리고 광고 이런 걸로 많이 갔었어요. 예. 저예산 영화로 청룡 영화제의 여우주연상. 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네. 국내에서 또 다른 뭐랄까요? 전성기랄까요? 맞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예산 영화는 또 시나리오만 마음에 들면 나가시겠군요. 그럼요. 영화인으로서 무조건 할 거고요. 예. 뭔가 이런 저예산 영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업 영화도 앞으로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 영화의 출연도 그랬고, 그것으로 수상하신 것도 그렇고, 모두가, 뭐랄까요, 즐거운 놀라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.